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마취통증의학과 김윤주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김윤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책상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일이 많아진 현대인들의 고질병이 바로 허리 통증입니다. 그리고 그런 허리 통증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또 허리 디스크인데요. 허리 디스크는 단순 근육통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허리 디스크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허리 디스크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이 시간 통해서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가 이게 정확한 질환명은 아니잖아요. 어떤 겁니까? 네, 우리가 이제 흔히 허리 디스크 걸렸다고 하는 것은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의학적인 병명보다는 네. 허리 디스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아, 그렇죠. 아, 허리 디스크의 정확한 병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군요. 사실 좀 길기도 하고 발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로 더 익숙해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허리 디스크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 어떤 질환인지 정의부터 좀 내려주실까요? 나이가 들면 디스크의 형태와 성분에 변화가 생깁니다. 디스크는 속에 수액이 있고 그 수액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섬유륜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인데 노화에 따라서 그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약해져서 쉽게 찢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디스크 속에 있던 수액이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디스크는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충격 흡수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의 디스크는 85%에서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서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분이 빠져나간 디스크는 탄력이 떨어져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찌그러들기가 쉽죠. 그래서 노화가 진행될수록 허리 디스크가 생기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허리 디스크의 뭐 원인, 대표적인 원인이 노화를 들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허리 디스크 많이 발병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발병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아마도 예전에 비해서 점점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세에 따라서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많이 다른데요. 네. 앉아있을 때는 누워있을 때 10배 이상, 그리고 서있을 때보다도 2.5배 이상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컴퓨터로 일을 하면은 디스크 압력이 점점 늘어나면서 압력이 높으니까 밀려 나오기도 쉬워지죠. 네. 또 요즘에는 몸 만든다고 근력 운동 많이 하시는데요. 잘못된 운동 과도하게 하시면 디스크 탈출 생기기 쉬우니까 네. 젊은 분들 운동하실 때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서 있는 걸 100으로 했을 때 누워 있을 때가 더 그러면 그 디스크 압력 받는 게 줄어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압력을 많이 받는 건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물건 드는 거. 아. 그리고 허리 구부린 상태도 상당히 디스크 네. 압력을 높게 받는 네. 자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그런데 허리 디스크는 어느 부위, 그러니까 어느 부분의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지 이유는 뭔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제 추간판 탈출증은 한 95% 정도는 마지막 밑에 두 마디 요추 4번, 5번 사이 그리고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 거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래 부분에서 더 많은 압력과 하중을 견뎌야 되기 때문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디스크, 그러니까 뭐 목 디스크 같은 그런 디스크 질환도 있지만 허리 디스크는 좀 다른 질환에 비해서 좀 비교적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디스크 질환이 그렇게 허리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허리 디스크 질환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제 두 다리로 서서 걷기 때문에 디스크가 네.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 생활을 하는 자세에서는 요추에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고요. 그래서 디스크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근데 이 자세 자체가 불량한 경우에는 그 퇴행성 변화가 더 촉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특히 요추는 천추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천추는 조금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중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요추에 전부 크게 실리게 되고요. 그래서 앞뒤로 구부리거나 몸을 트는 움직임이 갑자기 과도하게 일어날 때 천추는 약간 고정이 돼 있는 데 비해서 요추는 그 운동 범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요추가 더 손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요추 천추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서 천추가 정확히 어느 부위인가요?
그 허리뼈 아래 엉덩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가운데 천축뼈가 다섯 개가 있고 네. 그 옆쪽으로 골반뼈가 가운데 천축뼈 옆쪽으로 골반뼈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아. 천축뼈 밑에 이제 꼬리뼈가 있는 거고요.